자, 혜륜 씨. 혜륜 씨 좋아하는 떡볶이집에 왔으니까 일단 배 채우고 생각합시다. 오빠 오늘 튀김에 순대까지 쏜다. 왜? 부족해? 어묵도? 오빠, 후식은요? 당연히 떡볶이 먹고 난 다음엔 아이스크림이지. 아이고, 우리 근호 오빠 오늘 거덜나겠구만. 자. 진짜 팬인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?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예. 그대로네. 오빠?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, 나냐. 너 이거 잘못된 거야. 나구누? 멋져 보일 수 있겠지. 근데 어떻게 강백이한테 그래. 친구한텐 그러면 안 되잖아. 너한테 괜히 얘기했나 보다. 잊어버려. 전에 보여준 건. 어떻게 그래.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일이잖아, 이건. 그리고 소문나면? 누구보다 다치는 건 너야. 알잖아. 나그누야 뭐 남자라고 한번 젊은 제자에 혹한 걸로 넘어가겠지만 너는? 넌 어떡하려고? 검사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? 아정아, 너 충분히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잖아. 전에 보니까 병원장 아들이라는 오석훈도 너 좋다고 하는 것 같더만. 지희성도 법무법인 승리 대표 아들 알지? 아니, 누굴 만나도 유부남의 동기 아빠인 것보다 낫잖아. 아정아, 나는 나 교수가 필요해. 필요? 아니, 너 나근우 교수한테 돈 같은 거 받고 있어? 아, 저기 급한 돈이라면 내가 마통 뚫어서라도 빌려줄게. 그러니까 이런 거 관둬. 진짜 큰일 나기 전에. 돈 몇 푼에 네 인생 시작하기도 전에 말아먹을 거야? 돈 몇 푼이 아니야. 도대체 얼마야 그러면? 돈이 아니야. 괜히 너한테 불똥 튈까 봐 말 안 했는데. 그래도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네. 대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넌 껴들지 마.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. 넌 아예 모르는 일인 거야. 알았어? 야, 무서워. 약속해. 애기가 길어. 감사합니다.
나한테 나그노가 필요한 이유. 내가 기필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.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이유. 검사님, 주장이 아니라 저는 정말 안 갔습니다. 이날 당신 본 사람도 있는데 아예 안 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? 누가 저를 봤다고 해요? 그게 누굽니까? 당장 불러주세요. 아니 제가 거기 안 갔는데 도대체 누가 저를 봤다고 하는 겁니까? 아, 네 부장님. 네. 그 정도는 저도 어려운데요. 컴퓨터를 조금 다룬다는 거지. 아, 갑자기 바이러스가... 검사님. 잠시만요. 컴퓨터라면 제가 좀 다룰 줄 압니다. 네, 맞아요. 옆길로 샜으면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. 맞잖아. 아, 네. 네네.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던데 어떻게 로스쿨을 선택하게 됐어요? 세상엔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 있잖아요. 그걸 합법적으로 조질 수 있는 게 검사가 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. 어떤 스타일로 조질지 궁금한데 한혜를 부장님 같은 스타일일까? 전 숨통을 끊어버릴 건데 한 부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신지 모르겠네요. 생각보다 과격하네. 우리 부장님은 말 그대로 외강내유시지. 부드러우시다고요? 완전? 후배들한테 인기? 참. 든든하고 푸근하고 스윗하기까지 한 왕누나? 밖에서 보는 거와는 많이 다르죠? 검사는 판사들하고 다르거든요. 동고동락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동거동락을 해요.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그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. 신념, 관점, 성질머리 싹 나와요. 우리 부장님도 그냥 매력 덩어리. 나그노 교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. 부장님,